이달의 섀도우 컨텐츠는 한 달 동안 썼던 팔레트 중 속량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제품으로 눈화장, 클로즈업 영상을 찍어보는 컨텐츠인데요. 그달의 신상부터 입소문난 아이템들까지 정말 정말 많은 제품 테스트하고 픽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이달의 섀도우 2월편 시작해볼까요? 2월의 주인공은 바로 3C 클리어 레이어 웜앤쿨 팔레트입니다. 제가 이 섀도우를 고른 이유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섀도우 질감. 파우더의 텁텁한 느낌, 특유의 동뜨는 느낌을 없애 주름 끼임 없이 착 밀착되고 컬러만 무겁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내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컬러를 입혀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발린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차이가 보이시나요? 확실히 이렇게 발리다 보니 끼임이나 무거운 느낌이 없어 그 위에 바르는 섀도우도 더 깔끔하고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 컬러 조합. 저는 매트, 세미매트, 글리터 두 개씩 들어있는 팔레트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 개씩 컬러를 바른다 했을 때 크게 9가지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어 가끔 다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하기 매우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타입의 글리터 텍스처입니다. 점점 새로운 시도를 하는 팔레트들이 많아지면서 글리터를 새롭게 출시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보기엔 예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엔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글리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우선 글리터 입자가 크지 않아 데일리로 쓸 수 있고 발색 횟수에 따라 발색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팔레트를 이용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음영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세 번째 섀도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살구빛 베이지 컬러라 브라운, 핑크, 오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음영 컬러예요. 짧고 납작한 브러쉬에 동일한 섀도우를 묻혀 이번엔 삼각존 부분에 음영을 줄게요. 피부톤을 밝혀주는 컬러라 언더에 바르면 애교살 효과도 줄 수 있어요. 밀크티 브라운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 눈 중앙을 중심으로 끝부분 음영을 줄게요. 이 컬러 너무 매력적이죠?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 눈 안쪽 점막을 꼼꼼히 채우고 눈 꼬리 부분은 살짝만 내려 빼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펄이 섞인 브라운 섀도우를 얄쌍한 브러쉬에 묻혀 라이너 그린 윗부분을 덮어줄게요. 덮으면서 앞쪽과 꼬리 쪽은 조금 더 도톰하게 연출해 앞트임과 뒤트임 효과를 줍니다. 확실히 펄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부드럽게 블렌딩돼 라이너를 그윽하게 그라데이션 할 수 있어요. 샴페인 골드 펄을 손가락에 묻혀 눈 중앙에 톡톡 얹어줍니다. 앞부분에도 설명했지만 펄은 강도 조절이 가능하니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하고 올려주는 걸 추천할게요. 분위기 연출 담당 밀크티 컬러를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 눈 중앙부터 꼬리 앞부분에 컬러를 한 번 더 입혀줬어요. 경계선 정리용으로 추천하는 세 번째 섀도우로 뭉친 부분을 살살 풀어줍니다.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바르면 너무 예쁜 번떡 섀도우를 납작 브러쉬에 묻혀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 펜슬 그린 끝부분부터 이어 좀 더 길고 깔끔하게 라인을 완성해줍니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 위아래 컬을 넣어줄게요. 이 마스카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컬러가 진짜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애교살에 바른 컬러를 앞머리에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달 섀 2월편에 올라갈 섀도우 담나요? 브라운 섀도우 팔레트가 워낙 많다 보니 완성샷만 봤을 땐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사용해보시면 제가 말한 섀도우 질감, 컬러 구성, 글리터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럼 꽁냥분들 이달 섀 2월편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이어서 3월편으로 만나도록 해요. 3월이 얼마 안 남았군요. 곧 또 보겠네요 우리. 곧 봐요 3월편으로. 그럼 안녕.